아, 예, 비오건입니다. 9월 18일입니다. 예, 목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 관련 뉴스들이, 예,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네요. 자, G2 주식시장에 닥친 디폴트 변수, 뭐 이렇게 나오고. 중국의 헝다그룹이라는 굴지 부동산 그룹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미국도 부채가 치솟아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전기차 시대에 니켈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가을에 하락장이 온다. 월가의 경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빠지겠죠? 추석을 앞두고. 네,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0.74%, 0.32%. 대체로 좀 주식이 조정을 받는 시기겠죠? 자, 특히 이제 개인들의 어떤 B2라고 합니까? B2. 자,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예, 그런 방식의 투자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비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급락을 거듭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막 이런 주식에 대한, 예, 빚을 낸, 예, 매수세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좀,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어젠가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자, 주식이 좀 힘을 잃어간다. 반도체도 뭐 업황이 전망이 별로 안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렇죠. 시총이 좀 답보 혹은 예, 조정 쪽으로 들어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같은 카카오, 네이버 이 금융 플랫폼. 예, 진출하려는 예, 기존 빅테크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같죠? 특히 중국이라든가 미국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고요. 자, 독점에 대해서, 독점적인 시장을 누군가가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규제 당국은 별로 좋은 시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의 이러한 답보 상태를 좀 타개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 그렇죠.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차트가 아직 좋은 것 같고요. 주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생명선 딱 와서 뛰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자. 네, 대표적인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아, 굉장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화학 관련주. 그쵸. 뭐, 비슷한, 예, 맥락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쪽. 예, 뭐,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장, 오늘 이렇게 지수가 밀렸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차트를 보면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예, 이름이 너무 특이한데, 예, 하루 이틀 전에 예, 영상에서 한번 뒤늦게, 예,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주봉상 생명선 띄는 자리, 아, 자, 과연 저런 데서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통갈이 났는데 주식이 야 저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체력에 관리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뛰는 자리에서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고, 그 반등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이야, 멋지네요. 네, 이렇습니다. 상한가 이후로도 계속 3일 연속 상승합니다. 자, 13만 2천 원 됐습니다. 예, 좋죠. 폴러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폴러비스도 뭐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예, 주봉, 월봉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이오니아 84,500원. 슬금슬금 가격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8만원대를 안착하고 있고요. 사이토젠. 사이토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예, 여기 뭐, 이 생명선을 저렇게, 48,900원. 자, 저렇게요. 예. 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아직도 강한 것 같고. HLB 생각. 자, 얘는 월봉으로 생명선을 한 번, 두 번. 자, 저런 데서, 과연, 과감하게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용기. 자, 그런 용기가 지금 필요하죠. 만 원, 9천 원, 만 원. 지금은 2만 2천 원. 이야, 대단하죠. 생명선 반등이죠. 도번 반등, W자 반등. 와, 대단합니다. HLB 생명과. 주봉으로 보면 생명선 2입니다. 그렇죠. 생명선 2. 자, 앞전의 차트가 뭐 고점이 몇 개든, 예, 앞전의 차트들은 무시를 한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그렇죠? 저렇게 생명선을 정확하게 주봉으로 보세요. 2 라인을. 땅. 예, 여기서도 땅. 이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HLB 생명과학. 강성 주주분들이 굉장히 높으신가 많은 것 같아요. 비율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종목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LNC 바이오. 아, 자세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주봉이 다시 우상향으로 완전히 고개를 돌렸죠. 강한 종목입니다. 월봉도 보시고요. 예. 자, 이제 남은 것은 앞전에 자기 고점인데요.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뭐 이런 그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런 종목들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메커스 한번 볼까요? 제가 뭐한 2, 3년 된것 같아요. 메커스 이제 그 반도체 그렇죠? 관련주들 가운데서 메커스를 좀 좋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몇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그렇죠? 자,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줄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급락 이후 예. 떨어진 것보다 더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봉 한번 보실까요? 예, 주봉. 멋지죠? 월봉 한번 보시고요. 자, 메커스 주주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예, 그 해안이 부럽습니다. 이거 4천 원, 5천 원을 잡으신 분이 승자죠? 이만 원대는 가볍게 넘어갈 종목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만원 밑에서 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제 그, 어젠가요? 그저껜가요? 예, 어제 저녁, 새벽 같은데. 그저껜가요? 하여튼 그 애플이 아이폰 13 새로운 버전을 소개하고 뭐 이런 걸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는데 자 A15 바이오닉인가요? 새로운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쟁 업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는 우리의 칩에 비해서 2년 이상 뒤떨어졌다. 2년 전에 우리 회사가 출시한 칩을 경쟁 업체들은 이제 벤치마킹에서 따라오는 수준이다. 막 이러면서 예, 자부심을 피력하고 삼성은 삼성대로 또 최첨단 폴더블 그렇죠. 플립 기술을 120Hz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세상입니다. 그렇죠. 누가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심화되겠죠.
반도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설계 라인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남의 것을 갖다 써야 되는 기업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텐데요. 맥커스도 관련 주겠죠, 국내에서는. 자일링스 칩을 국내 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인가요? 예, 독점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내에서 맥커스가 자일링스 칩을 시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봤을 적에,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앞전에 의외 한방을 맞아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매수 찬스였습니다. 엄청난 매수 찬스였습니다. 이제 달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최근에 특히 또 그래픽 카드가 뭐 품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래픽 카드가 무슨, 그게 뭐라고?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요. 그래픽 카드 한 장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PC에서. 최신의 그래픽 카드는 웃돈을 주고도 사실 구하기 힘든 그래픽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예전에 우리 저는 이제 386, 486 이때부터 컴퓨터를 만졌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처음 리바, TNT, 뭐 이런 칩을 출시하면서, 지금도 엔비디아는 잘 나가죠. 한 30년 전이죠. 2D 그래픽만 하던 그 시절에 엔비디아가 GPU라는 개념을 시장에 첫 도입을 했죠. GPU.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그래픽 카드, GPU. 그렇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죠. 그래픽만 전담하는 칩셋이죠. 그걸 시장에 첫 출현을 시켰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픽 카드가 비쌌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막 100만 원 가까이 갔었어요. 비싼 거는. 개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냥 그림의 떡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단지 0이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30만 원, 40만 원 하던 게, 뭐, 이제는 200만 원, 300만 원 대니까요, 그래픽 카드가. 자, 여기에는, 디지털 화폐, 크립토, 암호화폐, 그렇죠. 채굴 붐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그래픽 카드만 내놓으면, 예, 싹쓸이를 해가 버리니까. 총판 앞에 가서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돌아올 물량이 없어요. 이거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인데 개인들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들도 소비자들은 많죠. 개인 유저들은. 근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제품 칩이 출시만 되면 그걸 확보해서 갖다 돌리면 전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채굴 업자들은요. 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 제2의 호황, 제3의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좋은 정보 한번 발굴해 보시고요. AD 칩스, 1,000원이네요. 예, 아직 뭐, 바닥이 있고. 자, 인스코비의 골든크로스 나죠. 생명선 치고 올라오죠. 저렇게요. X자로 요거. 매수 찬스입니다. 매수 찬스예요. 자, 아직도 가격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점대 물론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저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 4,000원대 초중반인데 지금 6,000원이니까 골든크로스 난 이후로는 사실상 거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앞전에서 무시무시한 피크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파동이 가능할지 한번 눈여겨보고 싶은 엔스코비. 솔본도 슬금슬금 움직입니다. 예, 뛰는 자리 매수 찬스인 것 같고요. 예, 인터파크 조금 주춤하고요. 자, 예,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의 하락장 속에서도 차트가 좋은 잘 버티고 있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몇몇 종목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게 뭐가 이제 그 금융시장, 특히 이제 자산시장에, 그렇죠? 뭔가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빅브라더들이 일으킨 파동이죠. 중국,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각국의 정부들이 궤를 같이 해서 긴축 혹은 좀 몸을 사리는 정책으로
이미 돌아선 것 같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산시장, 금융자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옥죄고 그렇죠.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을 텐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앞으로 아무튼 이제 뭔가 기존처럼 이렇게 저금리가 불러온 돈의 힘으로 계속 꾸역꾸역 끝도 없이 올라가는 장세가 뭐 영원히 지속되진 않겠죠. 언젠가 또 와르르 한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잘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아슬아슬하게 월봉이 저기 있는 무슨 라인을 꼬리로 밟고 있는데 저 밑으로 휙 하고 내려가면 좀 어떻게 되나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좀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밖에서 영상을 좀 찍어드리니까 이렇게 차소리도 나고 좀 잡음이 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가온 연휴 그리고 주말을 즐기시고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